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주 대구의 식품 공장에서 건물 유지 보수 일을 하던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가 공장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측은 숨진 대표가 공장에 무단 침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식품 가공업체. 지난 9일 오후 3시쯤 이 업체 공장에서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제품을 이동시키는 기계 아래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3년 전 이 공장 건물 등을 시공했고 수차례 유지 보수 업무를 해왔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혼자서 공장 시설을 살펴보다 근처에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재해가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업체와 원청 건설사는 유족에게 황당한 말을 전합니다. 본인들이 시설 하자 보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A씨가 마음대로 공장에 들어와 사고가 났다며 무단 침입했다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무단? 네. 무단으로 들어가신 거다. 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비실에 AS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런데 거기를 왜 가요? 불렀으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고 들어갔잖아요. AS를 요청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유족들은 업체 측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청은 A씨가 업체 측 요청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을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업체 측은 취재진에 A씨의 사망 장소가 리프트가 아닌 창고라며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호적이고. 그럼 AS하고 이런 게 아니었네요? 아니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A씨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A씨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 하자보수 요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